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먼저 우리 사랑의 교회 격려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. 너무나 행복하고요. 기쁩니다. 제가 짧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고 짧게 격려사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.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요.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.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. 우리 목사님과 나중에 목사님과 저는 지금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.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한 사람 목회 철학입니다.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.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. 화요일 새벽 아침이 되면은 138명의 교육자가 옥하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주 동안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.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가셨는데 특별히 어느 한 지역에 조그마한 교회를 주일날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나누셨습니다. 근데 그 교회는 홋카이도에 있었는데 교인이 한 7명 되나요? 예, 나이 많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겨우 이어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. 주일 설교 부탁을 받으셔가지고 그곳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. 7명인데 늦게 오시고 어느 한 아주머님은 아기를 안고 계속 설교 때 꾸벅꾸벅 주셨다고 하셨습니다.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셔서 의자를 동그랗게 놓고 앉아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사랑의 교회 지금 관두고 여기서 목회할 수 있겠니?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의 음성이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에 들렸다고 했습니다. 그도 옥하는 목사님이 꾸벅꾸벅 저는 아주머니도 보고 아주머니도 보시고 일본 분들 보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.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기뻤다. 내가 대형교회를 하지만 아직까지 제자훈련에 한 사람 목회에 대한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나눠주셨던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. 오늘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에 참 대상이다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많이 참 닿았습니다. 우리 바라기는 박정윤 목사님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. 때가 되면 나 여호와 속히 이루리라. 교회의 승패는 숫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. 교회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부어진 그 한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까?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정말 멋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. 할렐루야!